자, 29편은 지금까지 있었던 줄거리를 다시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반드시 29편 100명씩 꼭꼭 많이 부탁드립니다. 요새 조마문 유튜버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존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자, 오늘은 전설의 메머드 팩이 풀렸습니다. 드디어 추가 DLC 스페셜 에디션 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먼저 백혈 늑대를 사냥을 떠나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초지로 가봅시다. 자, 오늘도 야식이 함께 떠납니다. 잠깐, 장비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언제나 항상 템이 많아도 야생에서는 노동이 익숙해져야 되죠. 어디야? 잠깐 다시 들려서 템을 먹고 갑시다. 가져갑시다. 어우, 좋네요. 템이 아주 많습니다. 다 가져가죠. 싹 다 가져갑시다. 이야, 자원이 정말 많은데? 이제 좀 우리 부족원들이 족장이 고생하는 걸 아는 것 같네. 진작에 좀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했어야지. 너무 그동안은 족장만 이랬어, 진짜. 아, 좋아, 좋아, 그래, 이거야. 아주 좋았어. 식이 물고기 가죽 필요했는데 정말 잘 됐네요. 자, 그리고 가장 설레는 기술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가 9개나 있어요. 자, 마스터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생겼네. 영토 발견. 지도 메뉴에서 내 주위로 드러나는 영토가 플러스 400발자국이 늘어납니다. 제압 공격과 동시에 적의 몸을 자동 수색합니다. 길들인 짐승을 회생시키는데 필요한 빨간 입수가 줄어... 어! 이건 응당. 이건 배워야 돼. 우리 늑대를 잡으러 가기 때문에 무조건 배워야 돼. 이건 뭐야? 수집 시 나무, 돌, 갈대, 찰흙, 바위가루를 더욱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배워야 돼. 정말 제가 야생인이 다 된 것 같네요. 웬만해선 다른 게임할 때 제가 공격하는 그런 스킬을 많이 배우는데 여기서 정말 노동하는 것들만 거의 풀업을 찍고 있어요. 제가 정말 이런 걸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방송하면 우리 멤버들이 시켰었는데 제가 이러곤 있네요. 원래 제가 이런 걸 안 하는데 무기바퀴에서 화살을 한 개 아닌 두 개를 제작합니다. 자원 비용은 동일하게 듭니다. 이것도 다 너무 좋은 것들밖에 없다, 솔직히 진짜. 아, 이건 필요 없어. 제작 기술. 폭탄 만드는 이런 거 좀 없냐? 이걸 아래쪽까지 가야 되네. 돌칼 제압. 일단 이건 배워. 이건 필요해.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좋잖아. 너무 다 좋은 것들밖에 없어. 질주하면서 활에 새 화살을 장전한다? 어? 이것 때문이라도 이걸 배워야겠네. 수동치료시에
체력 막대를 플러스 한 칸 치료하면 최대 세 칸까지 치료한다. 어 이거 좋네. 야 이거 뭐야, 체력 막대기가 한 칸 더 증가한다? 야 이거 해야 돼. 이걸 해야 됐었네. 이걸 해야 됐었어. 자, 아 이거는 기술 포인트가 6개가 필요하네. 후식아 가자. 오늘 많은 살생을 해야 될 것 같다. 좀 만들어 두고. 됐죠. 어어. 자, 이런데도 이렇게 조심 내려가면 갈 수 있죠. 가자.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래선 안 돼. 어, 안 되겠어. 자, 올라가자. 아, 됐어. 아, 후식이가 못 오는 데를 노리고 있다니 나쁜 자식. 그냥 죽여버릴까? 제가 또 하루 쉬고 왔더니 굉장히 또 약해졌네요. 웬만하면 저 정도면 그냥 죽여버렸어요. 원래는 바로 쌍욕하면서 바로 날렸는데 약간의 선한 게이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직접 제가 좀 죽이기가 좀 그래요. 뭐야? 어? 보라색은 뭐지? 게이드! 여기서는 진짜 제규어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얘네들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이런 치다이 자식들. 가자. 어떻게 보면 후식이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제규어 같은 놈들이 오면 속도전에서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이런 원숭이들은 우리 후식이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라. 생존이라는 거는 초식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때로는 다 먹어야 되죠. 사실 곰이 초식 동물도 아니고 저희 후식이한테 원숭이 먹긴 걸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도 너도 이제 원숭이 고기를 맛본 자다. 왜 이래? 왜 이래? 자, 저 정도는 버려줍니다. 뭐야? 식인 물고기다. 식인 물고기 잡아야 돼. 식인 물고기 가죽 필요해. 됐어. 자, 이렇게 온 김에 여기 그냥 지나갑시다. 자. 뭐야? 아, 그냥 돌이네요. 오, 잠깐만. 아니. 우리 후식이가 수륙냥룡이었어요. 이건 정말 몰랐네요. 오, 굉장했습니다. 이렇게 수영을 잘해 줄이야. 역시 괜히 물고기를 먹고 사는 곰이 아니었어요. 기특한 자식. 유튜브에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애써 키운 동물을 한 번에 잔인하게 버릴 수 있냐고. 하지만 우리 후식이는 굉장히 오래 갈 것 같네요.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자, 이 정도 동물은 아무것도 아니게 따오겠죠. 목을 역시 그쵸. 어 잠깐만
잠깐만 약간 인생 상대 맞는 느낌? 자 들어 눕혔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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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뜯어! 어우 아주 훌륭해. 털코뿔소 코뿔소는 처음으로 죽여봤는데 굉장히 강하다. 역시 곰의 그 판단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 포지션이 굉장히 좋죠. 잠깐만 이거 뭐야. 아 바로 여기잖아. 우리가 부숴야 될 때가 여기야. 이 근처에 마모스 없나? 마모스 한번 타고 가고 싶은데 매머드 코뿔소 밖에 없네. 야 덮쳐. 자 방송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조금 저의 잔인성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덮쳐. 왜 못아 왜 못아 왜 못아 왜 이래. 큰일났다. 야 진짜 큰일났어 진짜 큰일났어. 아니 이렇게 됐으면 한 명씩 암살했을 텐데. 자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아니 후식이가 이상해. 이거 내가 다 해야 돼. 어우 좋았어 이 자식들. 대별아 다 죽여주마. 그렇지 좋았어. 자 우리 후식이가 왔네요. 여기 있어. 뒤치기 하나 해주고. 자 가만히 있어봐. 양손 묶기. 그렇지. 어디? 어디? 이거 족장이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강해 이 새끼 이거. 오! 야 미쳤어 얘. 왜 이렇게 강해. 왜 이렇게 강해. 됐어 됐어. 야 뭐야 한 명 더 나왔어. 이런 부족이 왜 이렇게 센 부족이야. 어 지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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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해. 요런 요런 야 야 싸가지 없는 자식 이런. 오늘은 둔탁하게 간다. 나머지 모두 다 둔탁하게 죽여버리겠어요. 일로와 일로와. 또 들어와. 어디있어요? 야 위에 있냐? 자 이렇게 위에 있을 때는 다른게 다 필요없죠. 바로 여기다가 불을 붙이세요. 그 다음에 이 마을 사람들을 모두 다 그 상태로 불태워버리면 되는거예요. 자 이러면 여기서 무조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자 지루해. 어 여기 굉장히 빡세네. 어 시작부터 굉장히 빡센 데로 왔어. 만만치가 않은데 후식이를 바로 필요합시다. 후식아 후식아. 아 얘는 무슨 진짜 후식이야. 두 끼는 안 먹어. 딱 한 끼만 먹어 후끼로. 어 후식으로. 아니 야 잠깐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 와 이거 왜 이렇게 빡세냐. 이거 왜 이렇게 빡세. 미쳤네 이거. 이거 장난 아닌데 진짜. 아니, 미니맵에 내가 죽인 애들이 미니맵에 내가 죽인 애들 봐봐. 지금 적어도 한 15명은 죽인 것 같아. 10명 이상은 죽인 것 같아 내가. 잠깐만 후식이 죽으면 안돼 후식이 죽으면 안돼 후식이 죽으면 안돼. 자 후식이 치료하고. 어디야. 야 너는 뒤졌어. 아 이미 이거 불이 탔네.
이거 이미 불이 탔어. 뭐야? 아직도 더 있어? 그렇지. 됐어. 어, 다 죽인 것 같다. 자, 여기는 불을 내는 게 이건가? 이거 아니면 어디 있을 텐데? 아,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 아, 여긴 진짜 파밍할 게 엄청 많을 것 같네요. 이 말이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여기가 매우 어려움이었네, 애초에. 어, 매우 어려움이었어. 다 죽였는데 불을 내야 될 데가 없어요. 분명히 이 근처에 불을 질러야 될 데가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아직 살아있는 놈이 있을 수도 있어. 이상하네. 분명히 불을 지를. 자, 한번 올라보자. 다 불을 지른 것 같은데? 뭐야? 아직 병사가 더 있었네.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딜! 마무리. 됐어. 야, 이렇게 강한 데를 부쉈는데 경험치를 500밖에 안 주다니. 자, 모두 다 클리어 했습니다. 파밍 좀 하죠. 여기 상당한 자원을 썼어요, 여기서. 늑대를 잡으러 가는 길이 굉장히 쉽지 않네요. 뭐야, 이건 파밍 딱 됐네. 와, 미니베베. 사람 죽은 시체 X 표시 봐. 미쳤어. 여기서 아주 후식이하고 제대로 한 건을 했습니다. 바로바로 다 파밍을 해서 제 거로 만들도록 하죠. 이 정도면 거의 한 20명은 죽인 것 같네. 후식이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네요. 거의 무적입니다. 아마 검치 호랑이를 들고 왔으면 한 세 번 정도는 누웠을 거예요. 세네 번 정도는. 됐어. 자, 여기서 좀 한숨을 자고, 어, 잠을 잔 다음에 그 다음 낮에 나갑시다. 밤은 무서워요. 고기 먹고. 아니야. 어, 이 근처에는 자는 데가 없어. 아, 여기 있네. 없을 리가 없지. 자, 새벽에 일어납시다. 야생에선 딴 게 없습니다. 때로는 잠을 청할 곳을 찾기 위해서 다른 부족을 모두 다 말살해야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로 잠을 청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잔인함은 항상 필요시 되는 곳이에요. 이거보다 더 잔인한 짓도 오늘 많이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 앞에서 엄마 죽이기 이런 것들, 아빠 죽이기, 다양한 굉장한 살생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빛나는 손이 있었다고? 필요 없어. 어차피 그거 나 못 모아. 근데 어차피 나 못 모으기 때문에 바로 갑시다. 뭐야? 생각보다 굉장히 머네. 미지의 장소. 특별한 미지의 장소 곳곳을 탐험하며 오로스의 땀 전체를 누비십시오. 여기 한번 가봅시다. 자, 후식 일로와. 자, 후식이 치료 좀 하자. 당연히 하지만 일부러 죽이진 않죠. 하지만 그럴 경우가 생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가만히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저를 공격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의 아이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저를 공격했다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되죠. 이런 경우가 앞으로 있을 거란 예정이에요. 이럴 때 죽이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막 죽이진 않아요. 자, 계속 갑시다. 정말 거북이 한번 잡아보고 싶네. 자, 이거면 되지 않을까? 거북이는 도대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됐다.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치면 되네. 아, 그러네. 역시 인간이야. 역시 인간은 잔이네. 역시 인간은 잔이네. 얘네들 고기밖에 주지 않는구만. 필요가 없는 놈들이었어. 뭐야? 잠깐만. 이거 내가 탈 수 있어. 간다! 매머드 타기야! 와, 매머드 탔습니다. 드디어 매머드 탔어요. 와, 나 처음으로 매머드 타봤네. 매머드는 따로 길들일 필요가 없지요. 자, 매머드를 마스터했기 때문에 공격하기 뭐야 이건. 공격하게 되면 얘를 때리는데? 아, 뭐야. 아, 내 화살을 날리네. 아, R3 공격이 코끼리 공격이네. 뭐야 왜이래 같은 메모드끼리 왜이래. 뭐죠? 이제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만, 이건 뭔가 좀 잘못됐어. 뭔가 잘못됐어. 안되겠어요. 모든 동족을 말살시켜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자, 한마리 적이, 얘네들이 모두 다 적으로 뜨기 때문에 다 일단 모두 처리하도록 하죠. 메모드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코를 통해서. 지금 다 메모드가 죽었어요. 이건 아니야. 이건 도망가야 돼. 잠깐만. 이거 할만할 것 같아. 이거 굉장히 할만. 잠깐만, 이것도 탈 수 있나? 이거 왠지 희귀 메모드 아니야? 이거 딱 보니까 희귀 메모드인데. 검정색 메모드 희귀 메모드 아니야? 벗겨봐. 고기 11개 메모드 가주. 아, 그냥 메모드네. 아, 까비입니다. 자, 갑시다. 계속해서 가던 길 가도록 하죠. 이 상태에서 딸 수는 없네. 이렇게 메모드는 뛸 수도 있죠. 근데 메모드가 이렇게 좁은 곳에서는 별로 활약하기 좀 많이 어렵네요. 고로 이 메모드는 그냥 여기서 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희귀한 남쪽도 나이스.
잠깐만. 그냥 돌려보내면 이 매머드는 자신의 무리로 가겠죠. 그러게 되면 더욱더 강력한 매머드로 성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감자의 선물을 주겠습니다. 자, 과연 곰과 매머드가 싸우면 어떨까? 자, 저 코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저희 야식이가 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하지만 저희 야식이는 코끼리는 없는 발톱을 갖고 있어요. 그 발톱은 때로는 매머드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잘했다 구식아, 밥 먹으랴. 일로와. 자, 바로바로 체력을 채워줘야 돼요. 우하라. 갑시다. 여기는 갈 데가 없네. 왼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으면 사실 아까 매머드를 죽이지 않았댔었니. 얼마나 남았지? 와,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부족이 사는 것 같네요. 사제돌. 자, 머지 않았어요. 자, 머지 않은 곳에 기운이 느껴지네. 영혼의 토템. 이건 뭐야? 여기 토템을 놓을 수 있는 곳이었어? 이걸 뭐 12개를 할 수 있다네. 아, 이게 신비한 장소였구나. 오케이. 난이도 어려움, 태양의 딸 장작불. 여기를 한번 정복해보자. 다양하게 지금 뭐 후식이다, 뭐 간식이다, 뭐 여러가지 다음 동물을 지금 별명을 여러분들께서 붙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간식이가 땡기네요. 아주 가벼운, 사실 지금부터 잡는 늑대는 쓰질 않을 거기 때문에 가벼운 간식처럼 생각하면 딱이죠. 자, 지금 잡는 늑대는 만약에 길들이기가 있다면 간식이로 당첨됐네요. 간식이를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자, 하지만 난이도는 매우 어려움이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밥은 2회차에 만나봅시다. 거의 사실 동물은 근데 중요한 건 다 저의 식량이죠. 이 동물이 죽으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버리고 가진 않을 거예요. 가죽을 벗겨서 가방을 만들고 백을 만들고 하겠죠. 잠깐만, 잠깐만. 멍청한 놈아, 걸리지 마. 멍청한 놈아, 걸리지 마. 멍청한 놈아, 걸리지 말라고. 아, 우리 후식이가 모든 걸 다 망쳤어요. 이렇게 되면 근처에 적이 오기 때문에 잠복을 해야겠어요. 자, 먼저 떨어진 저놈을 제거해야겠습니다.